이렇게 개그맨 이창호 씨라고 제 동생 코미디언 이창호 씨 같은 경우는 이창호 씨를 아십니까? 혹시 그 사람 잃어버렸습니까? 이산가족 찾듯이 계속 턱 없는 앵커 방국분과 함께 문턱 낮춘 뉴스를 지향하는 뉴스페이스 게스트가 아마 난 너를 사랑하나 봐. 아, 예, 정말 누추하신 분이 아주 귀한 곳에 찾아주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하기 전에 주둥이는 왜 찢어지신 거죠? 네? 이쪽 주둥이가 조금 상처가 나셨는데. 아, 저는 크게 웃고 싶어서. 아. Why so serious? 네, 안녕하세요. 웃기고 싶은 남자 개그맨 곽범입니다. 질문 제가 받아본 대로 네네. 22대 총선 얘기부터 하면 될까요? 아, 예, 너무 좋네요. 바로 얘기해 주시죠. 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니면 21대는 어떻게 표를 하셨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한번 좀 들어봐도 될까요? 제가 다른 대본을 받은 것 같습니다. 2012년 데뷔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데뷔 그럼 14년 차. 어? 아주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이 정보가 연차에 비해 좀 하나씩 확인을 좀 하면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곽범 씨 어디 곽 씨시죠? 네, 현풍곽 씨. 현풍곽. 아, 네, 맞습니다. 혹시 곽준빈 씨랑은 사촌 사이십니까? 곽튜브 말씀이시죠? 정확히 따지자면 친척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에피소드 같은 것도 얘기해도 되나요? 아, 뉴스 사상 최초로 한번 에피소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얼마 전에 탔는데. 아, 엘리베이터 처음 네. 타봤습니까? 여러 번 타봤겠죠?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이제 올라가려는데 어떤 애기 어머니께서 어? 맞으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오, 곽튜브 잘 보고 있어요. 그걸 해명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렇죠. 감사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사칭을 하시는 겁니까? 사칭보다는 사칭이라는 시간 동안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그분 집까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까 봐. 코미디언 곽범, 여행 유튜버, 곽튜브 사칭. 저희가 한번 직접 파헤쳐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파묘 보셨습니까? 아, 파묘 재밌게 봤습니다. 아, 네. 여기 누가 할머니 틀리 갖고 있네. 저희 이상한 접시는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던데. 이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어. 그래서 곽범 씨의 허리를 끊은 건 아니냐. 제가 끊은 거라고는 정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여우가 끊은 게 아니고 원장 선생님입니다. 원장 선생님께서 여우다? 원장 선생님께서 여우가 아니고요. 곽범 씨의 정관을 끊은 것도 정기를 끊으려고 한 겁니까? 정관을 끊었다고 해서 정기가 끊어지진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관은 정자가 나오는 길입니다. 네네. 들어주실 겁니까?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려갔으면 어딜 내려갔는지 해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이 전주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제가 내려가면 친구들이 범 내려왔다. 범이 내려왔다. 친구분 누가 그런 노래를 불러줬습니까? 실명 거론 가능합니까? 네네. 완산구청 앞에서 돈가스집 하고 있는 김민우, 그리고 그 옆에 동일바베큐집을 하고 있는 김대희. 이따 곽범 씨 갈 때 네네네. PPLB 내고 가십시오. 제가 그걸 하고 있죠. JTBC 이 뉴스페이스 보고 왔다면 할인 됩니까? 남의 집이긴 한데 제 돈을 사용을 해서라도 음료수라도 제가. 네네. 자, 이번에는 포털 검색어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글에 곽범을 치면 곽범 노잼이 뜹니다. 이건 대본대로 가십니까? 아, 꼭 지 맘대로 지 멋대로 하더니. 개그맨들 중에 어떤 그 역할이 있습니다. 이창호 씨 같이 팬티까지 벗고 날뛰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저같이 놀림을 좀 받아주면서 웃기는 스타일들이 또 있거든요. 아, 요즘 흔히 탱커라는. 네네네. 네. 저는 그 역할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아, 곽범은 웃기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다. 아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앵커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찢어졌으면 말 좀 해보십시오. 저는 곽범 씨 보고 웃느라 찢어진 겁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서 나는 대한민국의 조롱거리가 되고 싶다. 15분 만에 드디어 질문다운 질문을. 그렇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말. 그럼 이거를 놀릴 때만 이것만큼 못 참겠다는 게 있습니까? 코미디 콤비로 활동하고 있는 이창호 씨를 아십니까? 혹시 그 사람 잃어버렸습니까? 이산가족 찾듯이 계속. 왜 아니, 자꾸 그 사람을 외칩니까? 아니, 제가 조만간 알약으로 된 위치 추적기를 삼키게 할 겁니다. 네. 아, 그나저나 그 어떤 얘기 했었죠? 또 이제 곽범 씨 하면 대한민국을 들썩들썩이게 했던 유행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사실 제 입에서 나온 건 없습니다. 하이 HI 같은 경우는 제 그 코미디언 이창호 씨가 탄생을 시킨. 아, 개그 콘서트에서 또 맹활약을 네. 하셨죠? 갔습니다. 아갔습니다. 어떤 코너였는지 좀 얘기해. 저도 그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 그거랑 또 네. 이제 진시켜. 포스터 명차.
근데 이게 되나요? 뉴스페이스는 다 가능합니다. 아, 뭘 치진 않았으니까요. 저 우리 곽범 씨 하면 또 한간에 루머도 돌았죠. 사람을 집어삼킨 것 아니냐라는 소문이 있는데 저기 대본에 성대모사 잘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을 집어삼켰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구 선생님이요. 어? 신구 선생님? 제가 실제로 신구 선생님 앞에서 했었습니다. 꼬목수! 죽지 마라! 이걸 했더니 신구 선생님께서 뭐라고? 뭐 또 뭐 다른 거 최민식 선생님 얼마든지 하시죠. 야 너 저하면 안 되냐? 야 너 저하면 안 돼? 박범 씨는 스스로를 브루노마스를 닮았다, 리즈 시절에 은지원 씨를 닮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대본을 저랑 다른 거 보고 계세요. 스스로 외모 10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습니까? 1점 주고 싶습니다. 아, 그럼 9점의 감점 요인은 뭡니까? 제가 사실 내일 수술을 좀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인터뷰를 좀 밤늦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수술을? 제가 내일 모발 이식 수술이 잡혀 있습니다. 남성 탈모라고 해서 M형 탈모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예. 예. 그러면 내일 이후로 외모 점수를 한다면? 10점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곽범 씨는 또 이제 트렌드에 되게 민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은 항상 잘 때도 눈이 떠져 있어야 돼요. 머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근에 트렌드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 수 있습니까? 챗GPT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챗GPT, 예예예. 거기에 단어를 쓰면 예. 소설을 써준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 그럼 트렌드하게 좀. 신화 좋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메가패스 쓰십니까? 화끈하더라고요. 또 다른 또 좋아하는 아이돌 분들 있다면? 워낙에 아이돌 분들 많이 좋아하시니까. 사실 어떤 센세이션과 임팩트로는 매드몬스터 최고지 않았나. 그러면 네.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화의 노래를 부르실 건지 매드몬스터의 노래를 부르실 건지. 조금 아시지 않습니까? 신화. 매드몬스터. 아. 제가 조금 같이 리드를 할 테니까 예, 예. 춤을 같이 조금 추면서. 네네네. 네. 그럼 좀 잠깐 스테이지로 한번 모실까요? 네네네. 이렇게 이 정도. 아, 네. 그럼 신화 같이 한번. 이거 그냥 시장에서 에리아스 파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 들어갈까요? 죄송합니다. 아, 예. 아예 괜찮습니다. 코미디언 곽범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시작되나 보네요. 지금까지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 무슨 2시간 반 하는 뉴스. 코미디언 곽범 씨, 코곽 씨는 개그 코미디 철학이 뭡니까? 어떤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잘 놀다 갑니다 라고 죽는 그날까지 약간 웃음을 놓지 않고 무대 위에서 죽는 그런 코미디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제 철학을 알고 있는 그 코미디언 이창호 씨가 형 무대 위에서 죽는 게 꿈이라며 죽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못 죽은 게 천추의 한입니다. 어느 무대를 좀 마지막 무대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날 죽을 거야 라고 정해놓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정말 곽범 씨가 무대에서 죽는 날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곽범 씨 하면은 우리나라에 맥이 끊겨있던 만담을 지면 위로 끌어올리셨는데 이 스탠드업 공연과 만담은 뭐가 다릅니까? 스탠드업은 일단 한 명이 마이크 앞에서 하는 거고 만담은 두 명이서 어떤 재밌는 재담을 주고 받으면서 웃음을 드리는. 자 그럼 만담을 좀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주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주제 아무거나 던져주시면 제시어는 정관수술 그리고 저출산입니다. 남성원 원장님 역할 한번.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이거 코미디언 곽범 씨 아니십니까? 제가 애를 둘을 낳아서요. 예예. 예. 이제 조금 자르려고 합니다. 아 어떤 거를 자를지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자세히 안 물어보셔도 되고요. 예예. 예. 아 이게 코미디언 이창호 씨 같은 경우는 능수능란하게 하셨을 텐데 예, 예. 앵커님 좀 어려우신가 봐요. 엉뚱한 행동을 해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아 하이. 아 이거 큰일 났네. 참 이 만담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서서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설정을 좀 가져가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가... 어떻게 들어왔어? 수술실에. 내일 스케줄이 있어서 하시던 걸로 그냥 바로 좀 잘라주시면 안 될까요? 한번 봐주시기라도 해주세요. 아이고 큰일 났는데요. 어떤 게 큰일이 났죠? 빨리 누워보세요. 어떤가요? 굳이 잘라야 합니까? 저 방국봉 앵커님 만담을 해보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전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자, 곽범 씨. 예.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지 도통 눈치를 챌 수가 없습니다. 이 새끼야. 턱 없는 인터뷰의 마지막 코너, 보이스 곽입니다. 마이크를 턱에 대고 무엇이든 하시면 되는데요. 10초 동안 어떠한 이야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큐 주시면 제가 10초 드리겠습니다. 큐! 10, 9, 8, 네. 7, 저희 아버지 6, 아프십니다. 5. 네.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라이브에서 드리고 싶었고, 다음 주 화요일 스케줄이 고향 방문으로 이 아버지 병원 모시고 가려고. 제가 이게 확실한지 안 확실한지 모르겠으나 아버지를 팔겠습니까? 기분 좋은 에너지로 얼른 나으시라고 제가 아들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얼른 나으세요! 으라차차! 뚱차! 우리 뉴스페이스 즐겁게 시작해서 무겁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이 무대였으면 하는 남자 코미디 곽범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